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이 제 와이프하고 저희 애들하고 또 많은 지인들이 오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밥 먹으러 오는 식당입니다. 여기 조철의 집 앞에 있는 어떤 샤브샤브 집인데, 제가 여기에 오면서 갑자기 그 우리 이런 식당 같은데 가거나 아니면 뭐 우리 경마판에서도 그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그죠? 예전에는 우리 이 마사회 경마장이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매출도 마사회도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일 상위 그룹에 있는 게 마사회인데, 뭐 예를 들어 삼성이고 현대고 잘 나가면 그 밑에 하부 기업들이 다 잘 나가잖아요. 마사회가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 뭐 예상가들 업계도 그렇고 예상기 책 파는 데도 그렇고 다 같이 호황이었죠. 꽤 한 10년 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어때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해서 점차 이제 마사회 매출도 좀 줄어들고 있고,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마사회 매출이. 근데 요즘에 하향세로 타면서 좀 찌그러져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경마 전문가들도, 이 프로 예상가들, 유료 예상가들 업계에도 이 절대 갑이잖아, 절대 갑. 아, 손님 왕이다, 그죠? 우리 이 유저분들, 이 절대 갑인 유저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보기 싫은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글들도 좀 보고, 뭐 과장 광고들도 좀 있고, 그런 게 뭐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 경마 업계에도 이런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다 가면 손님 왕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욕먹을지 욕먹을 수 있는 말인지 몰라도, 저 조철은 그런 통념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손님 왕이다 라는 말에 찬성을 안 합니다. 저는 손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뭔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 뭔 개뿔 같은 허세부리냐, 이렇게 욕하실 분도 좀 있겠지만은,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조철이 이 경마 전문 프로 예상가 데뷔한 지가 뭐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10수년이 흘렀습니다. 뭐 리빙TV, 검빛, 경마왕, 뭐 대한민국의 이 대표적인 경마 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진짜 그 동종업계,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뭐 예상가 업계에서 뭐 있어요? 월 매출이 최고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야 별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도 우리 경마 전문가들끼리는 매출이 대장이죠, 매출이 대장. 제가 월 매출 1억 8천입니다. 1800도 아니고 한 달 매출이 1억 8천, 우리 그 경마 예상업계 최초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조철이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 탑 메이저 예상가로 벌써 10수년이 또 흘러가고 있어요. 이 1억 8천이라는 매출 원장을 만천하에 공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조철입니다. 뭐 경마 업계가 그때 후가닥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었죠. 그런 조철이 공개했던 매출 원장을 보고 신규 예상가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아, 나도 조철이 같이 돈 좀 벌고 싶다. 그러다 뭐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뭐 아무리 그렇다고 자식아 뭐 건방지게 손님 왕이 아니냐고
손님으로 손님일 뿐이라고 네 잘 나갔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조철이 생각하는 이 손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보고 손님이라고 할까?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이런 식당의 사장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생각하는 손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 손님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손님이에요. 그죠? 이미 손님이라는 표현으로 높임의 뜻을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여서 할 이유가 또 있나? 저는 그래요. 내 집에 방문한 손님들한테 뭐 이거는 이제 우리 경마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조출의 문자나 음성이나 이런 경마 예상 픽을 받으신 분들이 손님들이죠. 그 손님들한테 진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공부한 이런 경마 픽을 정성스럽게 표정의 수술을 받고 잘 보내드리면 그걸로 내 기본도리를 분명히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건방진 얘기라고 들릴지 몰라도 만약에 내가 그 대접 이외에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 손님이 있다면, 그죠? 아니면 또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이 대접보다 좀 더 대접을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거는 의무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왔을 때 어떤 그 추가적인 옵션이잖아요. 아, 이 사람을 좀 더 배려해주고 싶다 그런 옵션이지 꼭 그거를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손님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내 대접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아 이놈 못 쓰겠단 말이지 그러면 다음에는 이 식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오게 될 거고 경마 예상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놈 같으면 야 난 네 거 필요 없어 제 문자 신청이나 이런 거 제 구독을 안 할 것이고 이건 다 고객끼리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강요할 것도 없고 그럼 왜 조철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거는 왕의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왕의 자질이 없는 사람한테 왕의 권한을 주니까 이 왕이 그 권한을 올바르게 쓰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의 갑질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경마판에서 갑질이 뭡니까? 갑질이 뭐예요? 톡 까놓고 우리네들이 많이 해요. 진상고개, 진상고개. 습관적으로 예상가든 씹어대는 분들 있죠. 진짜로 어떨 때 보면 눈살 찌푸러지고 여러분들, 손님인 여러분들이 입장이 봐도 참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글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물론 유튜브 방송의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욕설은 물론이고 온갖 뭐 인신 공격에 그보다 더 심한 악플들 남기는 사람들 어떨 땐 그래요. 조철이 가끔 라이브 같은 것도 찍고 콘텐츠 올리잖아요. 특히 라이브를 하는데 아니, 라이브 딱 열자마자 싫어요가 딱 찍히더라고 하나가 그 뭐하는 사람이냐 그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찍으려고 들어온 사람이야. 아니 방송 라이브에 시작하기 전에 싫어요가 땅 찍혀. 그런 사람들은 아 그렇게 싫으면 안 들어와야지. 그죠?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다는 거지. 나름대로 조철이뿐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방송하고 준비하고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려는데 싫어요 땅 찍혀. 거기에 댓글 이상한 걸 막 써. 띠리 꼬고. 그 방송할 만 마렸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상 고객은 그런 사람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거. 그죠? 제가 생각 같으면 몽둥이를 한 대 두드러 패버리고 말이지. 싸울 수도 없고. 하지만, 그러진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 거부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무리 손님 왕이라 그래도 나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왕의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경마판에 있어도 안 되고, 뭐하러 경마 방송하는데 들어와서 사람 기운 빼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루 문자비가 대부분 이제 조철은 2만 원인데, 좀 비싼 사람도 있고, 싼 사람도 있고, 이 2만 원이란 가격에 고객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저씨가 2만 원 안에 경마 예산뿐만이 아니고 니네가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가격까지 포함돼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다 이거죠. 저는 그 서비스까지는 좋은데 그 2만 원에 이런 진상짓까지 할 수 있다는 진상짓이 가격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런 진상짓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얼굴 안 보이는 온라인, 이런 유튜브 밑에 댓글, 뭐 실시간 채팅할 때, 라이브 채팅할 때 올리는 글, 뭐 건피 코리아 경망 이런 사이트에, 응? 얼굴 안 보이지, 닉네임만 할 때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런 데는 큰 소리 빵빵 쳐. 욕지거리도 하고 막말 잘해. 아주 씩씩하게 추성원님보다 더 잘 싸워. 근데 막상 실체를 대면하는 오프라인 같은 데서는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저기 구석에 꼬다란 보리자루마냥 편한 아주 모양새 꾸며지게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제 전화가 예상과 대비하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제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전화해라. 전화를 못해요. 그 온라인에서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씹어대는 사람이 전화라 그러면 못해. 안 해. 왜 안 할까요? 자기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은 못해요. 그게 진상들의 특징이라. 우리 전문가들도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욕 먹어도 싼, 이놈은 욕 먹어도 싸. 그런 놈들이 있어요. 놈들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그냥 고객들이 무슨 어떤 불만이나 컴플레인이나 이런 표현을 해도 그냥 모르세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쉬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애들이고. 그냥 무대형, 그냥 무대형, 무답변, 만만디 스타일로 그러고 가고, 또는 아예 소통 자체를 막아놔버렸어. 뭐가 지가 꼴인지, 게시판 글쓰기 자체가 안 되는 예상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 양아치라 그래, 양아치. 아, 고객들이 나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답답함이 분출이 안 되니까. 게시판에다가 험한 글도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상가들도 많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상가들도. 게시판을 왜 다가나? 그죠? 내가 욕먹을 것 같으면 욕도 먹고,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고 해야지. 게시판 닫아놓는 예상가들도 있죠. 또는, 뭔 기관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뭐 죄를 져서 기소유지가 돼 있든 아니면 뭔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경마 팬들이 경마 예상가 얼굴 못생겼다고 욕할 사람들은 없죠. 그럼 내 사진 하나 정도는 게시판 대문에 걸어놔야지.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죠? 게시판에 얼굴도 없어. 거기서 이만한 캐리커처 이상한 우상한 거 그림 갖다 놓고 그런 예상가 그럼 막갑하지. 막갑하. 그럼 막가파 예상가도 욕먹어도 싸.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예상가들, 정상적인 예상가들은 저 조철도 마찬가지지만 내 가족, 내 부모, 내 주위 지인들 다 조철의 직업이 경마 전문가, 경마 예상가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나 자신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얘기하죠. 나 경마 전문가야, 예상가야. 경마 예상가가 뭡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결코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예상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경마 공부를 하고 그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예상가들입니다. 이 악플들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보시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인터넷에 얼굴 안 보인다고 글 찌끄리는 사람들이 그 심정 알까요? 그 사람들이 뭘 바라고 그럴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상적인 손님들은 분명히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이 진짜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왕의 권한을 누리려고 쓸데없는 손님 왕이다라는 이런 말 하나로 푼수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질책하고 욕설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 예상가가 내가 오늘 얘거 2만원 주고 문자를 샀는데 성적이 안 좋아. 못했어. 당연히 질책할 수 있죠. 그 질책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야, 이 자식아, 너 오늘 예상이 왜 이래? 공부 좀 열심히 해. 나 오늘 너 때문에 피해 많이 봤어. 이런 거 질책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런 건, 예, 죄송합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 잘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야, 이 개새끼야, 새새끼야, 너 때문에, 야, 이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욕하는 사람들 많죠. 라이브 생생참 같은 데도 가면 자기네끼리 엄청 욕하고 막 싸우죠. 그런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그 앞에 대면하면 그렇게 할까요? 못해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한테 조철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진상짓은 당신들 집에 가서 당신들 집에 식구들한테나 하지. 남들 이렇게 다 점잖게들 놀고 있고 즐기러 왔고 그런데 그런 판에 들어와서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와서 온갖 욕설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오늘 조철이 얘기한 말들이 어쩌면 건방지다는 얘기도 들릴 수도 있고 욕먹을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제 말이 제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특히 다른 분들은 또 몰라도 우리 유튜브에서 만난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께는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조철은 물론이고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들만큼은 양식장의 이 광어 도다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유하게 멋떨어진 자세로 돌아다니면서 명품인 작은 바리 같은 모양새로 우리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하자는 이런 바람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렸습니다. 혹시 그 방송 중에 뭐 건방지거나 제가 또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거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좀 바라겠어요.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고요. 다음 방송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마천이 휴장이 돼가지고 제주 경마가 이제 올 제주로 또 열립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아마 제주 경마가 끝났을 건데 아무튼 이번 주도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